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계속 갈등을 보였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결국 어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성규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일단 논란에 일단락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제 두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가스러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가스러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의 측근을 갖다 박으려고. 잠시만요. 박인복 교수님, 사실 이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뭐 자매정당이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불리니까 같이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어제 이 비례명단 부결되고 한성규 이제 전 대표가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행태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해서 좀 놀랐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제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을 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원래는 이제 위성정당 문제 비례 연동대가 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서 어쨌든 이쪽에 진영들은 우리는 유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예. 자매정당인지 아니면 모자정당인지로 네네. 만들어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정당의 독립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네. 비례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공천 문제를 지금 다른 모정당이 어떤 문제를 부결시키고 개입을 한다라는 예. 어찌 보면은 저 법적으로도 이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예, 고소를 예. 하게 되면 정당 방해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자체의 원인은 어디 있냐. 누독이 만들어진 그 연동형 비례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네. 국민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낙골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뭐 미래한국당이 의총을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렸는데 원유철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어요.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죠. 뭐 염동열 의원, 정가빈이와 뭐 장성춘 의원들이 이제 합류해서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한성균 전 대표는 사퇴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야 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정당의 독립성이 전혀 무력화 되고 오히려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외부의 세력이 외압을 통해서 대표마저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은 네. 이것은 명백하게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의당 현재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생정당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의견 교환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한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지금 미래 통합당의 의사를 간철한 라고 했던 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전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래한국당 자체적으로 어떤 주요 임원진들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다시금 이것을 추천했다는 것은 그만큼 네. 그 임원들, 그 정당의 구성원들에조차 인사의 독립성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철 의원, 황교안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원유철 의원 당대표고 사무총장이 특히 이제 염동열 의원인데 이 염동열 의원이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담당했던 인재영입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빠졌다고 논란이 된 뭐 미래통합당의 인재들을 다시 넣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되는데 결국에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다시 수정을 새롭게 해서 뭐 절반 이상 뭐 완전히 물갈이를 해서 황교안 대표의 의중대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읽히거든요. 그 지금 어쨌든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비례 한국당이 그렇죠.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걸 뒤집는다 했을 경우에 아까 말했던 정당법상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리더십은 무너졌다. 지금 그런데 네. 이런 정치적 현상이 왜 나타나냐 뿌리를 쳐다보가 보면은 네, 네. 역시 조금 나아졌을 때는 어렵게 단합을 했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다시 머리를 쳐들어서 네. 망가지는 모습이 아닌가. 네. 지금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 사태부터 해서 쭉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야당 내 제대로 리더십이 발휘 안 되고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한교안 대표한테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네. 그 비례 받은 분들이 또 반응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아, 당수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군요. 떨어지면요. 당수권에 들어갔던 떨어지고 그 전체를 뒤집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이후에도
분란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통합당과 한국당의 이 공천 갈등이 박진 전 의원의 공천 여부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형준 그 후보하고 그다음 박진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그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성교 대표한테 들은 적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냥 박진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그 위원에 대해서 네. 요청받았는데 예. 이런 조건 때문에 예.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라고 한성교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공관위원회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자매 정당입니다. 그에 합당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종로에서 3선을 한 박진 전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비례공천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명을 비례대표 넣냐 아니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이런 것 가지고 전체 판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공당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역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매정당이라고 아주 내세우면서도 하면서도 자매 간의 분란을 불고프게 자매 간에가 싸우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것은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입장에 네, 네. 봤을 때는 이걸 하여튼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우리 박인복 교수님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지금 공천 논란의 뭐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박진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어제 미래통합당은 이 박진 전 의원을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곳 주목된 것이 부산 북강서 을 공천에 사실 불출마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 황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을 다시 또 우선 추천 전략 공천을 했어요. 뭐 이거는 황 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또 오히려 올라간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잡음은 어느 정당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낙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공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고 미래통합당 역시 사실 박진 전 의원은 충분히 공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삼선위원을 하셨고 네네. 그 정치력에 대해서 뭐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만은 예. 문제는 이렇게 한 특정인의 공천을 두고 비례명단 대표의 순위가 앞바뀌는 문제들을 지적한다는 것은 공천 시스템에 사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예.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 소통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네.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가피하게 부당하게 낙천이 되는 사태를 그 굴복시키고 설득시키고 화해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김도읍 의원과 관련해서 또 낙천받은 의원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결국은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네. 황교안 대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비례정당을 둘러싼 제2정당의 내홍, 유권자가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